어젯밤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와 10대 형제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이 가족이 숨져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편이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로 급히 들어갑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초중학생 아들 형제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 A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지석이 있는데 무서웠고 말도 못했지. 나도 잘 설쳤는데 무서웠어. 주민들은 당시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들렸다고 말합니다. 한참 전에 싸움 안 하더라고요. 여보 해가 한 일주일 싸움 못하더라고요. 숨진 새 모자는 흉기에 피살됐는데 사건 현장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흉기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남편 A씨였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이곳 아파트 근처에 흉기를 버렸습니다. 범행을 감추려 옷도 갈아입었는데 경찰이 외출 전후에 옷차림 변화를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경찰은 A씨가 1년 전쯤 직장을 그만둔 뒤부터 아내와 생활고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고 이날 저녁 범행을 저지른 뒤 외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재영입니다.